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한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늘 평강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지어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임할지어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여 쉼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지어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한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노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고를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지어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염려나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지어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지어다. 이 시간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지어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지어다. 이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시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여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 가운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을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며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혼이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소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받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의를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의 죄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시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혼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내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이라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활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옵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리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되기까지,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낮에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은 것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피발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찰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에 가두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가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시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가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은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쉼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로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니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니이다. 갈밭에 든 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빈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이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며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옵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마라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며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의 모압과 하갈이니요 그발의 암몬과 아벨렉이며 블레셋과 두루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랍과 수입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잠을 자기 전 또는 자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과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의 보혈로 덮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정결한 보혈이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과 사랑과 보호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놀라우신 안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늘을 잘 마무리하며 평강 가운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와 기억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신 하나님 보호와 사랑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강한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잠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염려들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의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고와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고 불행도 떠나고 또한 가난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며 근심케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평강 가운데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잠을 청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평강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떠한 것도 거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늘 평강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누울 때에 우리의 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들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모든 상황 가운데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즉시 주의 보혈로 주의 평강함으로 위로하여 주시하사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이 시간 기도하며 누우며 잠자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그의 가정에 덮어지고 그의 가족에 덮어지고 그의 삶에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덮어지고 환경 가운데 덮어지고 섬기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평강한 가운데 덮어질지어다. 쉼과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이 평강한 가운데 임할지어다. 오 성령님, 더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아버지여 쉼과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저들의 입술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질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겁과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시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저들의 삶에 덮어질지어다. 저들의 가정에 덮어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강함으로 덮어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희락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축복으로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호하심이 주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함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주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 주의 치유함과 회복이 임하여 하나님 평강한 가운데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잠을 회방하는 통증들과 질병들과 여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요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을 내가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이제 다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더 충만하게 보호하시고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가난케 하는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과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난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을 선포하노니 가난은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 인하여 가정이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이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악한 영향력에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완전하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령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할 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우상 숭배들과 악한 영향력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잠을 회방하는 모든 요인들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상 숭배의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 누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너희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들어온 악한 영들아, 잠을 회방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 누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잠을 자고 아버지여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사고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하사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고의 일들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고를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가 임할지어다. 속히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감사와 평강으로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염려나 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행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근심을 통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걱정을 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근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하사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아버지 담대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감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 보호하는지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지어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될지어다. 이 시간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근심은 떠나가고 근심을 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근심은 감사로 변화될지어다. 근심은 감사함으로 변화될지어다. 이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걱정을 꾸짖고 내가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잠을 이루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즉시 이 모든 악한 것에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명령한다.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되어지고 근심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걱정은 담대함으로 변화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평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 다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불행한 가운데 날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불행이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불행이 아닌 아버지여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평강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과 자유함과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다시는 아버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한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불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하사 날마다 평강한 가운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잠을 잘 청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평강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을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며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혼이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소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의를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의 죄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시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혼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내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이라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활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를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에 위하여 깨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옵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리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이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되기까지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정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세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은 것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피발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찰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에 가두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가두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시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가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은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쉼이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로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니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니이다. 갈밭에 든 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빈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이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며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수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옵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마라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며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의 모압과 하갈이니요 그발의 암몬과 아벨렉이며 블레셋과 두루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랍과 수입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